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천국이 보내주신 우리 백석 시인을 사랑하는 우리 김달진 쌤과 함께 오늘 아까 김치찌개를 먹고 인사동에서 그분이 추천해주신 신석정 시인의 그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여기에서 수산화? 예, 백성님께 드리는 수산화복을 써 있는데요. 눈 속에 사슴을 보내주신 백성님께 드리는 수산화한복. 수선화는 어린 연잎처럼 오므라진 흰 수반에 있다. 수선화는 암탉 모양하고 흰 수반이 안고 있다. 수선화는 손가락이 주둥이 같은 연약한 몸이 자라난다. 수선화는 아직 햇볕과 은하수를 구경한 적이 없다. 수선화는 돌과 물에서 자라도 그렇게 냉정한 식물이 아니다. 수선화는 그러기에 파란 청끝으로 보물하티라고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